보아살을 좀 가진 사람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 일단은 좀 뭐랄까 끈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끈기. 네. 왜 한 우물을 안 파? 좀 파다가 네. 아 뭐 딴 사람이 파주겠지 이렇게 좀 기대는 향응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좀 많이 좀 사람이 많이 끌잖아요. 일단은 네. 내가 조금 노력해도 아 야 내가 좀 도와줄게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한 우물을 굳이 파지 않아도 계속 옆에서 끌고 나가면 또 인기 많고 하다 보니까 뭐랄까 어떻게 보면 자신이 좀 넘친다 그럴까요? 아. 본인 자체가 선생님이 딱 보셨을 때 네. 보아살을 가진 사람들은 보이나요? 상담을 하거나 사주를 봤을 때 그런 살이 있을 때 느끼는 게 결국은 혼자 해야 돼요. 지금은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고 현재 진행형이라도 결국은 본인이 그거를 박치고 나간다는 거죠. 지키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도화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람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뭐 바람을 피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왜 꽃향기처럼 매력이 좀 넘치는 것 같아요. 도화살들이 왜 여러 사람들에게 만나면서도 유독 튀거나 유독 끌리거나 네, 보이지 않는 향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에이 그런 거 무시해 뭐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지만 결국은 다 어떤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 그게 발휘가 되고 조금 주눅두고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살로 선생님 화개살을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화개살과 도화살의 차이는 조금 있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뭐 어떻게 보면 좀 인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화개살. 네, 그리고 자신감이 좀 넘쳐요. 왜?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꾸 칭찬해주면 자신감이 넘치는데 도화살이나 화개살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야, 너 뭔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 뭔가 보이지 않는 꽃향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손님들이 또 이렇게 도화살이나 화개살인 사람들을 보면 끈기가 없는 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 난 여기서 좀 포기할래요. 그냥 다른 사람 또 볼래요? 라는 말을 많이 해요. 혹시 또 기회가 있지 않아요? 라는 얘기도 많이 해요. 장단점을 따지면요 도화살 분들은 한 뭐랄까 고지식해요. 하나에 빠져들면 거기에 헤어나오지도 못해요. 아 그럼 화개살은? 화개살은 좀 뭐랄까 고지식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또 선생님한테 좀 선생님 좀 직접 좀 할게요. 네. 좀 홍염살. 홍염살이란 거는 모르겠는데 대부분 비슷한 살이라고 들었어요. 그쵸. 이 살도. 아. 네. 근데 이제 홍염살인 사람들 사주를 이렇게 보면 네. 자기 중심밖에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루두루 옆에 있다가도 자기 중심밖에 모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이게 사람들이 인터넷에 이런 검색하는 양을 봤을 때 도화살이라고 하면 막 새끼 이런 거를 많이 검색을 하더라고요. 네, 좀 밝히고 이상을 좀 밝힌다 그러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표현력인 것 같아. 그러니까 왜 남들은 왜 잠자리도 그렇잖아요. 뭐 사인을 준다든지 이러는데 유독 이런 사람들은 그냥 표현이 좀 남들보다 강한 것 뿐인데 남들 생각은 쟤 밝히는 애네. 쟤 좀 남들보다 조금 뭔가 표현력이 좀 강하네. 이렇게 좀 나쁜 쪽으로 보는데 솔직히 인간은 남자 여자는 다 똑같이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요. 단지 그거를 표현을 하냐 안 하느냐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 흔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살이란 게 어쨌든 간에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살이 어떻게 보면 치는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요즘에는 도화살 막 메이크업. 그죠? 도화살 화장품. 더 강하게 보이려고. 네. 그리고 뭐 도화살을 올리는 법.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 그럼 해서 안 되는 건가요?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은 일반인들도 더 없는 살들도 보여지기 위해서 남들한테 인기를 끌고 싶잖아. 화장도 더 강하게 보이고 또 옷 같은 것도 좀 더 노출해서 나 자신을 좀 표현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도화살은 그렇지 않아도 그냥 사람들이 그렇게 보잖아요. 지금 보기와 다르게 좀 뭔가 있네? 라고 이렇게 뭐 끼부리네? 뭐 홀리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거잖아요. 근데 도화살이 있는 게 요즘 시대에서는 살아남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다고 내가 태어났을 때 갖고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보면 가정주부부터 나이 먹은 할머니들까지 다 애 있는 세상이다 보니까 정말로 70 먹고 60 먹어도 다 새로 자기네 또 인생 찾기 때문에 끼가 있어야지만 애인도 만나고 친구도 만나는 거지 이 살로 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